자, 3관행 주어 찾기지. 다 이런 것들이 다 주어네. 얘는 주어가 뭐지? 그렇지, 여기까지지. 자, 그렇게 된다.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쭉 주어를 찾을 거지만 일단 이거부터 쳐. 자, 그럼 이건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를 이제 따지는 거야. 단수가 복수가? 자, 이건 이렇게 꾸며주네. 뭘 빼야 돼? 이제 이걸 그러면 이건 단수 복수? 뭘 보고 판단?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이런 절반 이런 말들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이렇게 취급되는 거야. 그럼 이게 단수니까 이것도 단수, 답은 오하지 이렇게 되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요 자리에 어떤 것들이 오면 그렇게 본다? 어떤 일부분을 나타내는 거. 자, 일부분. 대표적인 게 분수지. 뭐 2/3 이렇게 3분의 2. half 저런 절반도 있고 portion 뭐 일부분. part 일부분. 또 대부분. most 대다수. majority 소수 일부분은 minority. 이런 등등등등의 말은 뒤에 거 보고 판단. 자, 이렇게 하면 돼. 자, 요거는 뭐지? 역시 이것도 앞에 더가 붙었어. 얘는 이렇게 꾸며주지. 그러면 얘가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단수가 되는 거야. 뭐의 수 이렇게 되니까. 자, 맨날 나오는 게 뭐야? 이걸 뭘로 바꿔? A number of 이렇게 바꿔. 그럼 뒤에는 복수인 건 똑같아. A number든 더 number든 뒤에는 복수. 하지만 얘는 이렇게 꾸며주지? 그럼 얘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복수. 수많은 뭐들 이렇게 하니까 답은 뭐가 돼? 복수니까 R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의 수 하니까 뭐가 돼? 얘는 단수만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이것도 이걸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주어 따질 때는 꾸며주는 모든 건 다 빼는 거야. 꾸며주는 모든 거. 전치사구, 뭐 분사 이런 건 다 빼고. 그 다음에 이건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거, 대절 이런 것들은 다 주어가 단수니까 S 붙어야 되겠고. 자, 이것도 분사 이렇게 꾸며주지? 꾸며주는 거 다 빼면은 단수니까 이지가 되겠고. 어, 어넘버 나왔네, 더넘버라. 이건 이렇게 되니까 얘가 빠지네? 복수니까. In favor of는 뭐지? 좋아하다, 찬성하다 이런 말이야. 교복을 찬성하다. 얘는 주어가 뭐지? 얘는 무조건 얘하고 얘하고 둘 다 주어야. 그래서 얘가 되겠지. 자, 그리고 not only but also 배웠지.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나오면서 be a 이렇게 나왔어. 얘는 주어가 뭐지? 얘만이야, 얘만. 그래서 얘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똑같이 쓰는 게 as well as가 있지. 그럼 어떻게 쓰지? 그렇지. 이게 A가 되지? 이게 B가 되지? 주어는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얘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이렇게 된다는 거. also는 생략해도 되지? 그 다음에 이 also 대신에 as well 이렇게 써도 되지? not only 대신에 simply 이렇게 써도 되지? just 써도 되지? merely 써도 되지? 다 같은 말이야. A뿐만 아니라 not only, merely, simply, just. 자, 이렇게 써도 된다. 근데 착각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아예 안 쓴 뭐랑 구별을 해야 된다? not, but. 이 also는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구분인지 따질 수 없고 얘 뒤에 뭐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야. 그럼 얘도 없다. 얘도 없다. 그러면 이건 무슨 구문이야? A가 아니라 B다. 라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자, 우리는 이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를 어떻게 쓸까? 이런 거를 지금 보고 있어. 자, 밑에 걸로 내려가지고. 이거는 뭐 하라는 거야? 알맞게 동사 붙였어.
동사 다 고쳐진 것 같은데? 이게 다 맞는 답 아니야? 밑에 답에 Life is It is Life is가 어디 들어가? 시에 1, 2, 3, 4, 5, 6 끝났고 시에 2에 Life is, it is, she is 이게 어디 문제야? 아, 이거 생략하는 거 찾는 거구나,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그랬어. 이제 예를 들어놨네. 겹치는 걸 찾으면 되지. 그래서 요거 빼도 이해가 되겠지. 해는 비춘다, 달은 비춘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라이프는 즐거움이요. 다른 사람에게 라이프는 고생하는 것이다. 그지? 이거 빼면 되겠네? 다음 밑에 거는 겹치는 게 없지. 근데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는 생략해도 돼. 왜냐면은 주어 비동사 다음에 보통 뭐가 나와? 뭐 ing나 ed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지. 그럼 비동사인 거 알고 어차피 주어도 똑같은 앞에 그 주절에 있는 이 주어라는 것도 알고 하니까 이걸 빼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빼주면 되지. 그럼 어디를 생략할까? It is 이걸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접속사 뒤에. 그래서 when viewed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접속사는 뭐 뒤에다가 뭘 써? 주어? 동사. 즉 이렇게 절이 와야 되는데 어? 이건 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뭐다? 생략된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똑같지? 접속사 뒤에 이거 생략이 되는 거지. 어차피 주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 그렇지. 접속사 뒤에 이거. 또 뺄 수 있는 거. 와, 뭘 뺄 수 있을까? 못 뺄 것 같은데? 자, 볼까? 5번에는 아, 이걸 뺄 수 있네. 왜 그럴까? 그렇지. 얘가 뭘 가리켜? 이거, 그지? 자, 덴도 뒤에 주어 동사 쓰니까 이건 접속사처럼 쓰이지, 그지? 자, 그래서 보통 덴을 쓸 적에 이렇게 쓸 수 있어. 덴을 쓸 적에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어. 하나는 주어 동사를 써도 되고 하나는 여기다가 뭐만? 주어만 이렇게 써도 돼. 이 동사를 생략을 할 수는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다가 목적격을 쓸 수 있어. 이렇게. 자, 두 가지지 사실은. 주 이렇게 동사까지 쓰고 싶으면 동사 앞에는 목적을 쓰는 게 아니라 주어를 쓰니까 동사 앞에는 주격을 써야지 돼. 주격을 쓰면 동사를 꼭 써야 되고 동사를 쓰면은 앞에는 꼭 주격을 써야 돼. 하지만 이 동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어. 앞에랑 같은 동사면은 그래도 알아먹으니까.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동사를 안 써도 돼. 그러면 뭘 쓴다? 목적격을 써야 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게 없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답이 총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되는 거야. 하나는 he did 이렇게 되고 또 he 하고 이거 생략하는 것도 되고 또 him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는 뭐가 보여? 그렇지. 접속사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되겠지? 어차피 주어랑 똑같고 주어 비동사니까. 그지? 자, 그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된 다음에 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지? 주어, 동사 아니면 생략한 거. 아니면 목적격인데 이런 이거는 목적격이나 주격이나 뭐 most니까 다 똑같지. 그렇게 쓸 수 있지. 뭐 이건 이거 생략할 수 있고 이것도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겠지. 한 요 정도가 요게 이제 주된 내용이네. 자, 그거 하나 봤고.